안녕하세요, 채은혜입니다. 자, 제가 셀카봉을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자, 제 뒤로 보이는 나무 보이세요? 저 너무 신기해갖고 혼자 볼 수가 없어. 자, 나무야. 봐봐. 멀리 잡아볼게요. 자, 멀리 잡아지나? 이거 좀더 길었으면 좋겠다. 자, 멀리. 보여요? 나무야, 나무. 나무. 나무죠. 나무에 꽃이 폈다고, 지금. 예, 너무 놀라서. 자, 보세요. 가까이 가줄게. 응, 자, 봐봐. 나팔꽃 같기도 하고, 호박꽃 같기도 하고, 생긴 게. 야, 자, 봐봐요. 신기하죠? 자, 이게 나무에 있어요, 나무에. 꽃이 피는 우리가, 뭐, 꽃나무가 아니고, 이런 그냥 나무야, 내가 볼 때는. 나무에 꽃이 폈는데, 너무 신기해갖고. 자, 보세요. 제가 아침에, 어딘가를 전화를 하다가 바깥을 이제 창밖을 이제 쳐다보잖아요. 창밖을 우리 집에서 보이는 창밖이 이렇게 생겼거든. 자, 한번 보셔봐. 봐. 내가 보여줄게. 창밖. 우리 집에서 보이는 창밖이 이렇게 생겼거든. 이제 별거 다 보여준다. 자,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창밖을 보다 보니까 봐봐요. 옆으로 보이는 꽃이 보이죠? 꽃나무가. 거기를 이렇게 스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 저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게 뭘까? 뭐, 매달려, 떨어져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꽃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래서, 끊고, 전화 끊고 나서 가까이 가봤어요. 그랬더니, 어머! 꽃이 매달려 있는 거야! 저는 매달려 있다고 할 수밖에 없어. 그 너무 놀라서, 어머나! 자기야! 아니, 나무에 꽃이 매달려 있어!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왔어요. 어! 꽃이 있네? 그랬더니, 찍어서 한번 물어봐! 어디다 물어보게요? 우리는 이런 거 물어보려면, 세이백화점에, 우리, 저기 임원, 노래교실 임원인 시플라워 꽃집 하시는 분이 있어. 예, 부회장님한테 물어봤죠. 찍어서 보내고. 부회장님, 이게 뭐야? 이게 뭐 매달려 있어? 그랬더니 부회장님이 연락이 왔어요. 어머, 선생님 집에 좋은 일 있으려나 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 꽃이 나무에 꽃이 핀대요. 자, 꽃나무 이름은 뭐, 이 나무 이름은 뭐냐면, 뭐라 했지? 녹보수라고 그러더라. 녹보수. 난 무슨 나무인지도 모르고 키웠거든요. 녹보수라고 하는데, 이 나무에 꽃이 피긴 피는데, 엄청 드물대요. 그래서, 꽃을 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예, 흔치 않은 일이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 꽃말이, 녹보수의 꽃말이, 행복, 재물, 행운. 예. 그래서, 선생님한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희공주하고 인동초장님하고 있는 방에다가 제가 이거를 올렸어요. 사진만. 그랬더니 민희공주가 어머 참 신기하네요. 그러더니 스님 그거를 유튜브에 올려보면 어떨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어머 나는 그 생각을 못했어. 아 그래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아 왜? 자 이건 보는 것만으로도 행운과 행복과 재물이 따른다고 하니 아 좋은 생각이다 정말. 내가 이거 어떻게든지 셀카를 찍어서라도 내가 우리 여러분에게 올려드려야 되겠다. 왜? 채은이가 너무 사랑하잖아, 우리 식구들을. 우리 식구들이 채은이 너무 사랑하잖아. 근데 이렇게 귀한 꽃을 채은이 혼자 보고 혼자서 행운과 행복과 재물을 가지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제가 지금, 예, 초보야. 이것도 초보죠. 이런 셀카봉 들고 다니면서 해본 적이 없거든요. 자, 우리 여러분에게 이거를 찍어서 올리는 이유는 우리 여러분도 이 꽃을 보시고 행운과 행복과 재물이 좀 예, 함께 채은이와 함께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하니까 자 다시 쭉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봐 많이 봐 많이 봐 많이 봐 많이 보고 예, 우리 여러분도 행운과 행복과 재물이 정말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걱정 없는 가정이었으면 좋겠고 예, 그래서 이 꽃을 여러분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휘플라워 부회장님 말씀처럼 이 꽃은 정말 드문 꽃이다. 그래서 피는 거는 너무 좋은 일이고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운과 행복과 재물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선생님 정말 좋은 일이 있으시겠어요? 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이 행운과 행복과 재물을 나눠 갖고 싶어서 예, 이렇게 예, 올려드리려고 지금 혼자서 아파트에서 혼자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이걸 가지고 제가 사무실로 예, 나가서 유튜브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시고, 또 행운이 가득하시고, 재물도
많이 있으셔서 정말 가정가정마다 걱정 없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는 최은혜가 사는 아파트 거실 한 모퉁이에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정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같이 행복하시고 같이 부자 되시자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